나팔로처럼 그리는 데는 4년이 걸리지만 어린아이처럼 그리는 데는 평생이 걸렸다. 천재화가 피카소도 따라하기 위해 평생을 노력했던 완벽한 존재. 수많은 예술가에게는 살아있는 영감을, 어른들에게는 삶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작은 거장들. 바로 어린이 여러분입니다. 그런 어린이 여러분께 헌정하는 마음을 듬뿍 담은 KBS 클래식 FM 어린이날 100주년 특집 어린이 음악회, 작은 이들을 위한 클래식. 5월 5일 두 번째 무대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KBS 아나운서 정세진입니다. 어린이처럼 생각하고 어린이처럼 느끼고 어린이처럼 하루를 산다면 세상은 한결 화목하고 평화롭겠죠. 그런 어린이날 보내고 계신지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KBS 클래식 FM 들으면서 어른이 됐어요. 또 아빠랑 같이 클래식 듣고 있어요. 사연 보내준 어린이들에게 언젠가 그 고마움 음악으로 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준비한 사흘간의 어린이 음악회 흥미롭게 감상할 수 있으시도록 영상도 함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KBS 클래식 FM 공식 채널에 들어오시면 음악가들의 호흡 생생하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공연장에 입장할 수 없어서 아쉬웠던 어린이와 부모님 여러분, 마음 놓고 즐기고 감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도 함께 어린 시절을 추억할 수 있는 특별한 악기와의 만남 준비했는데요. 어떤 악기인지 먼저 라이브 연주로 만나보시죠. 어린이의 천진난만함을 경쾌하게 표현한 연주. 이윤석의 하모니카, 김한길의 피아노 연주로 스콧 조플린의 The Entertainer. KBS 클래식 FM 어린이날 100주년 특집 어린이 음악회 두 번째 시간 첫 음악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악기는 하모니카고요. 연주자 이윤석 씨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너무 좋은데요? 첫 곡부터? 감사합니다. 네. 예전에 외삼촌이 불렀던 하모니카 그 소리와는 차원이 다른 격이 저만큼 가 있는 듯한
네. 뭐 프로 연주자니까 아무래도 다르겠죠. 어떻게 저렇게까지 연주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을 오늘 어린이 여러분께 차근차근 다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콧 조플린의 디 엔터테이너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피아노로 사실은 많은 어린이들도 연습하고 있는 그런 곡일 거예요. 이걸 어떻게 마스터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제 하모니카로 이거를 또 마스터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을 오늘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도 어린 시절을 추억할 수 있는 악기 하모니카. 하모니카라는 악기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해 볼까요, 선생님? 하모니카는 지금 보시고 들으신 것처럼 호흡을 이용한 악기고요. 그래서 관악기로 기본적으로 분류가 되고 관악기로 분류되는군요. 예, 예. 그리고 나이 좀 지긋하신 분들에게는 약간 추억의 악기, 향수가 있는 그런 악기고 학교에서는 사실은 교육용 악기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리코더나 뭐 하모니카, 오카리나 이렇게 좀 비교적 불기 쉬운, 소리 내기 쉬운 악기들을 학교에서도 많이 가르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저희 아이 학교에서는 칼림반과 그 악기, 저도 잘 모르는 악기를 가르치고 있던데요. 하모니카를 학생들한테 많이 가르치고 있나요?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 예. 네, 저도 학교에서 좀 가르쳐본 경험이 있고요. 네, 방과후 선생님? 네, 방과후도 예. 있고 이제 학교 내에서 어떤 학교들은 초등학교 6년이잖아요. 그래서 졸업할 때까지 뭐 예를 들면 학년 두 개를 나눠서 악기 세 개를 졸업할 때까지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오카리나도 있고 하모니카도 있고 뭐 단소. 이렇게 국악기도 해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학교들도 가서 교육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네. 어린이 여러분이 하모니카를 어떻게 좀 좋아하던가요? 아니면 처음엔 좋아하다가 갈수록 힘들어하나요? 아이들 따라서는 좀 다른데요. 기본적으로 하모니카가 제 나중에 뭐 그 특징 같은 걸 설명드릴 때도 지금 설명해 주셨어요. 아, 그래요? 네네. 기본적으로 불고 마시면 소리가 나는 악기예요. 근데 대부분의 관악기가 사실은 다 불어서 소리가 나거든요. 리코더도 그렇고 플룻도 그렇고. 근데 하모니카는 불고 마시는 호흡을 둘 다 이용합니다. 들숨, 날숨을 다 이용하기 때문에 풍선 불듯이 쭉 불었을 때도 소리가 나고 쭉 마셨을 때도 소리가 나는 그 원리 자체를 좀 신기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을 굉장히 재밌어하는 것 같았고요. 그리고 하모니카를 뭐 배우거나 불어보신 경험이 있으시면 이게 여러 가지 소리가 한꺼번에 나는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후 불면은 맞아요. 그러니까 예, 한꺼번에 예, 한꺼번에 여러 가지 소리가 한꺼번에 그러니까 화음이 나는 그런 악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음악적인 장점도 있고 또 나름의 재미도 있는 그런 악기입니다. 마시다라는 표현이 좀 독특하게 들리네요. 뭐 우리가 음료수를 마신다 이런 거는 아이들이 잘하는데 이 숨을 마셔서 뭔가 악기를 연주할 수 있다는 거 뭐 잠깐 실현을 좀 보여주시면 어떨까요? 네, 기본적으로 악기를 보시면 구멍이 이렇게 있는 구조고요. 그래서 같은 구멍에 불고 마시면 다른 소리가 나는 원리거든요. 같은 자리에서 제가 불고 마셨더니 도, 레 이렇게 다른 소리가 마신 거죠? 맞아요. 네. 그리고 불고 마시는 음이 또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도, 미, 솔은 무조건 부는 거. 레, 파, 라시는 무조건 마시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도, 미, 솔로만 된 노래라면 계속 부는 거예요. 도, 미, 솔,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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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 미 계속 불고 있고 레, 파, 라시 노래는 마시고 레, 파, 라시, 라, 라, 라 계속 마시는 건데 그건 어렵겠네요. 그건 어려워요. 예.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노래는 다 도레미파가 적절하게 섞여 있기 때문에 이제 불고 마시는 게 적절하게 섞여 있습니다. 호흡을 할 수 있는 네. 도미솔 그 부분만 그냥 한번 해보시죠. 도미솔 네, 두 가지 버전 다. 계속 숨 차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불 때도 숨 계속 차고 불 때도 그렇고 계속 마실 때는 이렇게 숨 차는 거죠. 네. 프로 연주자도 숨이 찰 수밖에 없는 예. 다행이네요. 그래서 예. 뱉고 마시고 네, 할 수 있는 악기. 네. 하모니카 연주자 는 뭐라고 불러요? 바이올리니스트, 플루티스트 뭐 이렇게 있잖아요. 하모니카 연주자, 하모니카 카이스트? 네. 사실은 그 부르기 나름인데요. 네. 하모니카는 다른 악기에 비해서는 역사가 좀 짧은 편이고 전문 연주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게 통용되는 용어가
뭐 그렇게 다른 악기만큼 분명하게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하모니시스트 이런 용어를 쓰기는 합니다. 근데 제가 외국 뭐 문헌들도 보고 용례를 보면 하모니카 플레이어 그냥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고 예. 뭐 하모니카 솔로이스트 보통 이제 솔리스트로 활동을 하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하모니카 자체를 부르는 이름이 사실은 이 악기의 그 원천이 우리 국악기 생황 있잖아요. 그 생황 뭐 쉥 뭐 쇼 이런 국악기에서 온 거라서 기본적으로 오르간과 같은 발음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르간이 이렇게 공기로 사실은 내잖아요. 파이프 오르간이 그거를 하모니카는 입으로 내는 거고 옛날 같으면 풍금 풍금이 발로 이렇게 소리 내는 그게 다 같은 원리인데요. 그래서 하모니카는 입으로 부는 오르간이다 해서 마우스 오르간 이렇게도 부르거든요. 그래서 마우스 오르가니스트 네. 이렇게도 부를 수 있고 하피스트 이렇게도 불러요. 근데 그러면 이제 하프 연주자랑 예, 너무 헷갈리죠. 겹치니까 네. 근데 이제 하피스트라고 부르는 경우도 봤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하모니시스트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일 표준적인 표기 같아요. 네. 갑자기 그 풍금 얘기하시니까 풍금도 참 쉬울 것 같은데 어려운 악기거든요. 맞아요. 네. 하모니카 비슷한 느낌이네요. 뭔가 쉽게 다가가지만 잘 연주하기에는 어려운 악기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는데 오늘 잘 연주할 수 있게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저도 집에 가서 할 수 있게 저희 아이한테도 가르칠 수 있게. 네. 이번에 하모니카로 또 다른 음악들을 세 곡을 연주해 주실 텐데요. 하모니카를 위해서 작곡된 음악들인지 아니면 그런 음악들이 많지 않아서 좀 편곡을 한 음악들인지요. 지금 세 곡들은 편곡을 한 음악이고요. 클래식 작품 중에 이렇게 하모니카에 어울릴 만한 소품들을 엮었습니다. 그래서 오페라 민요옹에 나오는 가보트고요. 이거는 바이올린 그 교재 그 스즈키 교재 거의 첫 부분에 예, 예. 나와요. 그래서 아이들도 좀 많이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리그 작품 그리고 거신 작품 준비했습니다. 네. 그러면 민요옹 가운데 가보트 그리그의 노르웨이 춤곡 2번 거신 음악은 선곡표에 It Ain't Necessary So 이렇게 준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세 곡 이윤석의 하모니카 김한길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필하모니카의 이윤석, 피아노의 김한길의 라이브 연주로 세 곡 감상하셨습니다. 토마요페라 미니온 가운데 가보트, 그리고 노르웨이 춤곡 2번, 그리고 슈인의 It Ain't Necessary So, 재즈 음악까지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하모니카에 대한 궁금증 몇 개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지금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뚫어지게 쳐다보게 되네요. 예. 왜냐하면 작은 악기고 그 손 짓의 느낌에 따라서 효과가 또 달라지는 그런 악기라고 생각이 돼서 이 손짓 마치 날개짓 하는 듯한 이 느낌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어, 네. 그냥 불 때와 네, 같은 네. 질문을 그 초등학생들도 막 물어봐요. 제가 아이들 마음입니다. 어, 네. 어, 기본적으로 악기 종류에 따라서 좀 다른 특징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 쓰는 이 연주용을 위한 악기는 크로매틱 하모니카라는 종류고 옆에 이렇게 버튼이 있습니다. 누를 수 있는. 뭘 누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누르지 않으면 피아노의 흰 건반, 아. 누르면 검은 건반이 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그 흰 건반, 검은 건반을 바꾸는 건 이 버튼을 누르는 형태고요. 근데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악기는 그 악기가 아니고 네, 맞아요. 단순한 하모니카잖아요. 네, 네. 그때도 손짓이 필요할까요?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어. 네, 지금 제가 누르는 버튼은 그 건반을 바꾸는 거고 계속 제가 이렇게 더운 듯이 이렇게 그러니까. 계속 바람을 하는 그런 건 뭐냐면 우리 바이올린 보면 비브라토 연주할 때가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할 때도 있지만 이렇게 현을 바꿔서 소리에 울림을 주는 건데 하모니카는 이렇게 흔들면 이렇게 흔들어도 될 수도 있는데 공기의 방, 소리의 방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손으로 이 나오는 소리를 막았다가 열었다가 하는 방법으로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아무것도 안 하면 뭔가 밋밋한 느낌이 있죠. 근데 손을 움직이면 소리가 떨릴 수가 있어요. 오른손도 바꿀 수 있고요. 울려 퍼지게도 네, 하고 맞습니다. 막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네. 이 손 하는 법도 따로 배워야 돼요, 그러면? 네, 기초적인 거는 좀 아, 호흡처럼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쉬운 악기가 아니라니까요. 아, KBS 클래식 FM 어린이날 100주년 특집으로 마련한 어린이 음악회 두 번째 콘서트 하모니카의 색다른 앙상블 함께하고 계신데요. 피아노 연주와 함께 몇 곡을 전해드렸고요. 이번에는 노래까지 얹어서 좀 더 풍성하게 공연을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어린이날에 빼놓을 수 없는 노래, 바로 어린이의 마음과 생각을 노래로 만든 동요인데요. 하모니카와 동요, 참 잘 어울리는 단짝 같은 느낌입니다. 오늘 동요 노래 해주실 소프라노 분 초대했습니다. 한지혜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프라노 한지혜입니다. 네. 두 분 다 어린이 여러분께 그 오늘 어린이날인데 축하 인사를 안 드렸네요. 생각해보니까. 한지혜 씨 먼저. 네. 네, 어린이날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어린이들 너무 축하드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노래 나기 위해 굉장히 애청자예요. 아, 예. 언제부터 들으셨나요? 저희 아빠가 또 굉장히 예. 애청자셔가지고 항상 차 타고 다닐 때마다 이 주파수를 맞춰놓고 항상 네 들었던 기억이 나고 그걸 들으면서 저도 자라왔던 터라 네. 네. 그리고 시청자분들과 이 애청하는 이 프로그램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이윤석 씨도 우리 어린이 여러분께 저기 축하 인사를 안 드렸어요. 축하합니다. 어린이분들. 어린이 때 제가 하모니카 시작한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굉장히 아이 같은 마음으로 시작한 게 지금까지 이렇게 연주자가 됐기 때문에 어린이들을 만나는 것도 제가 좋아하고 또 저처럼 이렇게 하모니카를 좋아하는 어린이들을 또 만나고 싶어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연히 방송을 듣고 하모니카 소리를 듣고 이렇게 흥미가 생기면 하모니카를 많이 배워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팬들 많으시죠? 어린이 팬들. 아니에요. 좀 있는 것 같은데. 학교도 다니시고 또 사실 저는 이윤석 씨를 제가 오늘 이름과 이 매치가 잘 안 됐었는데 그때 12시 프로그램 때
저희 음악실에 나오셨었죠. 네, 맞아요. KBS 음악실. 네. 제가 이름 성함 모르고 그냥 연주만 듣다가 엄청 빠져서 막 프로듀서한테 이 연주 너무 좋다고 했던 기억이 어제 나더라고요. 네, 그분을 직접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어찌됐든 저의 사심은 또 거둬드리고 동심이 사람의 첫 마음이라는 말처럼 동요는 아가들이 세상에서 만나는 첫 노래입니다. 태어나자마자 듣게 되고 또 나와서 아이들이 하는 첫 번째 동요는 아마 뭐 곰세마리. 네, 소프라노 한지혜 씨에게 인생 동요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동요들, 기억에 남는 동요들이 있을까요? 저한테 인생 동요라 함은 저의 노래 인생에서 첫 1등을 안겨준 동요가 있어요. 그게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저 때는 국민학교였는데 저 때도 국민학교였습니다. 3학년 때 저희 학교 내에서 열린 동요 대회에 제가 하늘나라 동화라는 이 동요를 가지고 3월 때 나갔다가 예. 그걸로 이제 1등을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노래를 잘하시고 좋아하시고 그랬나요? 아니면 그 상 받은 게 계기가 되셨을까요? 네, 좋아는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공까지 이렇게 직업으로 할 줄은 그때까지는 몰랐지만 네, 참 좋아라 했고 많이 듣기도 했고, 네, 그래서 이 하늘나라 동화는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도 참 이렇게 동요하고 떠오르면 항상 제일 첫 번째로 드는 저의 이 인생곡인 것 같아요. 예. 네. 국민학교 시절에 있었던 분들은 이 동요가 굉장히 크게 다가오거든요. 이윤석 씨는 아닌가 보죠? 초등학교 시절 저는 초등학교로 기억합니다. 기억하시, 네, 국민학교 때 저희 때는. 저 때도 마찬가지일까요? 뭐 창작 동요제 이런 거 많아서 네, 항상 맞아요. 텔레비전에서 그걸 보고 그 네. 노래를 외우고 네. 뭐 바람이 머물다간 들판에 이 노래 꼭 다 가사 외워서 해보고 맞아요. 마치 내가 그 동요제의 주인공이냐 네. 예, 두 손 모아서 했던 기억이 네. 나는데 초등학교 시절을 보낸 윤석 씨는 그런 기억은 별로 없으시죠? 저 다닐 때도 동요는 음악 시간에 계속 같이 또 부르고 또 가창 시험이 있잖아요. 수행평가 같을 때. 시험 스타일 말고요. 시험 스타일 말고. 부르기도 했고 저도 노래 부르는 거를 어릴 때는 굉장히 좋아해서 그래서 자주 불렀던 기억은 있습니다. 어떤 동요가 가장 그래도 아직까지 기억에 남으세요? 저희처럼 뭐 이렇게 기억에 남는 게 있으셔야죠. 하늘나라 동화는 저 어릴 때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것도 교과서에 아마 실렸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섬집하기. 삼치박이도 굉장히 좋아하고 너무 슬프죠 근데 그건 엄마가 자장가로 불러서 맞아요 네 오늘 그 준비한 노래 동요 두 곡을 네. 선사해 드릴 텐데요 어떤 동요를 만나볼까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곡 네 오늘 첫 번째 곡은 섬치박이와 두 번째 곡은 하늘나라 동화 준비했습니다 네, 네. 소프라노 하모니카 피아노 앙상블로 동요 두 곡 이응열의 섬치박이 이강산의 하늘나라 동화 이어서 감상해 보시죠. 굴 따라가며
동요의 클래식이라고 할 수 있는 두 곡이었죠. 이흥렬의 섬찌박이, 이강산의 하늘나라 동화 두 곡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소프라노 한지의 노래, 이윤석의 하모니카, 김한길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클래식 FM 어린이날 100주년 특집 어린이 음악회 두 번째 콘서트 하모니카의 색다른 앙상블 만나보고 계십니다. 유튜브 KBS 클래식 FM 공식 채널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 한지 씨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네. 그 동요 어렸을 때는 이렇게 부르진 않으셨죠? 지금은 성악 발성이실 그쵸. 거고요. 어떻게 부르셨죠? 생목으로 불렀죠. 생목으로라면 이제 한번 흉내내 보실래요? 생목으로. 될까 모르겠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산이에 아직 안 그쵸? 되는데요. 윗소리로만 네. 올라서서. 어린이 때는 어떻게 보면 아랫소리가 안 돼서 그런 걸까요? 네. 아. 숨이라는 걸 모르니까 호흡법을 어떻게 쓰는지 모르니까 어린아이 때는 그냥 생목으로 그냥 지른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은 그렇게 부르라고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린이 때만 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어린이 때는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쵸. 그걸 일부러 배워서 막 성악발성처럼 잘해보고 이런 거는 오히려 굳이 할 필요는 없을 네, 것 같아요. 굳이. 네. 아. 그렇게 일찍은. 네. 네. 저는 왜 어린이들 항상 이렇게 소리 지르듯이 부를까 그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냥 편안하게 부르면 안 될까 하는데 노래만 불러라 그러면 그렇게 맞아요.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어린이 때만 할 수 있는 거니까 냅두자. 옛날 생각 많이 나셨을 것 같아요. 하늘나라 동화 부르실 때는 특히나. 네. 국민학교 때로 돌아간 듯한. 네. 그때 이 노래 부르면서도 항상 동산은 못 올라가니까 항상 놀이터 가서 이렇게 하늘 보면서 진짜 천사들이랑 선녀들이 내 옆에서 같이 이렇게 놀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막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아했던 곡이긴 해요. 네. 네, 그 정도로. 성악곡 지금 이제 프로로서 생각하는 그런 음악들보다 확실히 동요를 부를 때는 마음가짐이 많이 달라지시죠? 많이 달라지죠. 그리고 어떤 부분에 이 동요라는 거는 사실 멜로디도 그렇고 가사도 그렇고 굉장히 좀 단순하고 심플하잖아요. 그런 곡들을 저의 목소리로 성악적인 발성으로 막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최대한 절제하면서 따뜻하게 섬세하게 세심하게 전해드리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 편이에요. 네. 그 노력이 전달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주 잘 전달이 됐고요. 그러니까 아주 마음 편안하게 네. 들을 수 있는 동요 두 곡이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이윤석 씨한테 다시 초점을 맞춰서 인터뷰를 좀 진행해 볼까요? 저는 사실 그 세 분이 세 분의 앙상블로 들었을 때 하모니카가 반주로 하면 너무 슬픈 게 더 강해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떠세요? 그 하모니카 음색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근데 보통 알고 계시는 음색이 뭔가 애수를 자극하고 뭔가 쓸쓸하고 이렇게 추억에 잠기고 약간 그런 느낌이 확실히 있기는 있어요. 저는 이게 사실 뭐 단점이라고 생각하진 않고 악기가 이런 뭔가 정서를 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근데 어떻게 연주하면 굉장히 시원하고 뭔가 좀 어떨 땐 좀 차가운 음색 그렇게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음색을 다양하게 내기가 굉장히 좋은 악기입니다. 아까 첫 부분에서 서양 음악을 연주할 때는 사실 그런 느낌까지는 안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 음악을 하모니카라고 하면 더 절절하게 느껴지는 건지 뭔가 한의 정서가 있는 걸까요 악기에? 네, 어렸을 때부터 그러면 그런 정서를 느끼면서 하모니카를 아, 하신 건지 그건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니에요. 그 유명하잖아요 이윤석 씨는 그 문화센터에서 하모니카 접한 이후로 학교까지 잘 가시고 뭐 선생님 찾으러 유럽까지 막 가셔서 네 지금의 연주자 아주 최고 연주자의 입지를 다진 그런 인물로 유명하신데 예. 그 문화센터에서 그렇게 딱 꽂히기가 어린이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몇 학년 때였어요? 2학년 때로 제가 기억을 아이고. 하고요. 그때 제 일기도 썼었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아. 근데 사실은 하모니카가 제 첫 악기는 아니고요. 피아노를 먼저 시작을 했었는데 그건 기본이죠. 네. 네, 피아노를 시작했었는데
이제 부모님께서 피아노는 들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좀 이렇게 휴대가 가능한 다른 악기를 한번 배워보면 어떠냐고 하셔서. 보통은 그럴 때 뭐 바이올린으로 가든지 플루스로 가든지 요즘 많이 그러잖아요. 동네 문화센터를 그냥 정말 가벼운 마음에 갔었거든요. 그때 하모니카 강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가 뭔가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제 스스로는 지금 돌아보면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때 하모니카 소리가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되게 따뜻한 느낌도 있고 어떨 때는 좀 장난스러운 느낌도 있고. 그리고 그때 저를 지도해 주셨던 선생님께서 굉장히 하모니카를 즐길 수 있도록 저 또래의 하모니카 좋아하는 친구들을 이렇게 묶어서 같이 연주를 하기도 하고 하모니카 캠프를 하기도 하고 이래서 굉장히 하모니카에 대한 좋은 기억들이 어렸을 적에 많이 있었습니다. 네, 스승의 날도 다가오는데 나중에 찾아뵌 적은 없으세요? 커서? 찾아뵌 적 있고요. 예. 예. 네. 문화센터의 인연인데도. 네. 예. 요즘에 문화센터에 하모니카 강의가 있을까요? 없는 것 같아요. 예. 문화센터 자체가 문화센터는 많은데 스포츠 위주 아니면 바이올린이나 예. 뭐 그런 악기 아까 위주. 아까 또 칼림바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악기도 약간 유행이 악기로. 있는지 아. 또 다양한 또 새로운 악기들도 있는 것 같아요. 하모니카가 좀 너무 흔하다라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제가 아까 말씀해드린 것처럼 쉬울 줄 알았는데 어렵더라. 생각보다 어려워요. 네, 생각보다. 그리고 나중에 전공할 것도 그것도 또 맞지 않고요. 네. 작곡가로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가요? 네, 그러니까 하모니카는 취미로 시작을 했고 이게 전공이 따로 있는 거는 아니에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도 이 연주자 자체가 적다 보니까 전문 교육기관에서 이렇게 대학 과정으로 배우기는 좀 어렵고 이제 음악 이론을 전공을 했었는데 그래서 뭐 당연히 곡을 쓰는 거를 제가 지금도 곡은 쓰긴 하지만 이제 음악적인 이론이 조금 토대가 되면 제가 연주를 개인적으로 하는데도 좀 좋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또 그렇게 전공을 했습니다. 네. 뭐 진로 생각도 다 부모님들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앞에 의자 위에 저는 안경을 저렇게 많이 갖고 오셨나 안경집 같은 게 여러 개가 있는데 조금 크기가 큰 것도 있어서 보니까 다 하모니카. 다 하모니카요. 예. 좀 몇 가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네. 차이점과. 정말 이거 가져오기 힘들었어요. 무거운데 악기가 굉장히 무겁거든요. 제가 처음에 들려드렸던 종류는 크로매틱 하모니카라는 종류였고 아까 그 반음계가 자유로운 그래서 피아노 흰 건반, 검은 건반을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하는 종류였고요. 이렇게 반음계가 자유롭다는 게 굉장한 음악적인 장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악기가 개발된 이후로 제가 처음에 들려드렸던 조금 전문적인 하모니카 곡들도 연주를 할 수 있게 됐고요. 이거는 좀 특수한 경우고 보통 하모니카로 알고 계신 종류가 또 있어요. 그게 무슨 사업하러 나오신 하모니카 설명회 네, 네. 맞아요. 네. 이게 좀 악기가 크니까 제가 요 앞에 나와서 좀 설명을 네네네. 드려볼게요. 예. 보금 하모니카 아니면 트레몰로 하모니카라는 종류인데요. 우리가 하모니카라고 생각하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센터에서 보는 종류가 바로 이 종류입니다. 얇고 가볍고. 네, 네. 그래서 소리를 잠깐 들려드리면. 이것은 워낙 작아서 손짓 이렇게 날개짓을 못하고 굉장히 예리한 네. 지적이세요. 뭔가 이게 이렇게 옆으로 틀기만 하시네요. 맞아요. 이게 뭐냐면 트레몰로 하모니카 아니면 보금 하모니카라고 부르는데 이게 조금 어려운 얘기긴 한데 같은 음에 대한 리드가 두 가지 리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리드를 한쪽은 조금 높게 조율하고요. 다른 쪽은 조금 낮게 조율을 해서 같이 붑니다. 같이 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렇게 움직임이 생겨요. 음악적인. 그래서 그냥 소리를 들어보신 뭔가 울림이 클 거예요. 아까 그 종류는 그렇지 않았죠. 예, 예. 리드가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쪽만 불면 단순하게 네, 약간 그 예. 주전자물 흐리는 네. 듯한 그래서 복음 하모니카 소리가 두 개라는 뜻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종류가 하나 있고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는 검은 건반, 흰 건반을 같이 했었잖아요. 이거는 지금 흰 건반만 돼요. 네, 근데 검은 건반이 필요할 날이 오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배우다 보면 예. 그래서 어떤 거를 쓰느냐 네.
다음 상품입니다. 네, 다음 상품입니다. 네. 같은 종류인데 조율이 달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보면 C#이라고 적혀 있어요. 여기 아까 그거는 C고요. 그래서 같은 자리를 똑같이 연주하면 아까 그 C 종류는 근데 C#은 반음이 높죠. 네. 그래서 이거를 섞여 있을 때 이렇게 집었다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하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두 개를 같이 쥐입니다. 아. 그래서 C를 밑에다가 C#을 위에다가 이런 식으로 뭐 피아노 휜건반 거는 것만 똑같죠. 와우. 네,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엄청 재밌겠네요. 엄청 재밌어요. 근데 엄청 어렵겠네요. 엄청 어려워요. 아, 두 가지를 겹쳐서. 예. 다음 상품 소개해볼까요? 너무 그게 매력적이었어서 만약에 작은 걸로 계속 두 어린이들이 그렇게 두 가지를 막 할 수 있으면 아니면 옆에 친구한테 너 하나 이거 부르고 나 이거 불러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네. 다음 상품 가시죠. 예, 다음 상품은요. 더 작아지네요. 더 작아. 아, 예.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조금 작은데요. 이게 10구멍짜리거든요. 이거는 다이아토닉 하모니카 아니면 블루스 하모니카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블루스가 이제 장르 종류잖아요. 블루스나 포크 뭐 이런 컨츄리 이런 장르에서 보통 우리가 미국 서부 영화 같은 거 보면 카우보이들이 이렇게 잠깐 막 불 때가 있어요. 그때 이거를 쓰고요. 아니면 기타를 치면서 노래하는 가수들 뭐 김광석 씨나 그런 분들이 노래를 부르다가 하모니카 중간에 막 불었거든요. 이렇게 거치대도 있고 그런 종류가 이 종류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만으로 뭔가 많은 선율을 연주한다기보다 음악에서 어떤 효과, 색채 같은 거를 포인트만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배열이 달라요. 그냥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아니거든요. 보통 어떨 때 쓰냐면 갑자기 같은 악기인데.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노래를 연주한다기보다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뭐 기차 소리 같은 거라든지 이럴 때 쓰는 다이아토닉 하모니카입니다. 무슨 마술사 같으세요? 마술. 예. 네, 어린이 여러분께 그런 거 시연해 주면 굉장히 좋아요. 네, 너무 너무 재밌어요. 네. 다음 상품 가기 싫은데요. 그거 굉장히 매력적이어서. 네, 한번 또. 네. 몇 가지 가져오셨어요? 오늘은 한 5-6가지 정도 가져왔어요. 하모니카 종류가 한 150가지가 넘었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상품으로만. 네. 다 해보시죠. 아이고. 네, 이거는 무거워요. 무기네요. 무기. 보이죠? 음역대는 어떨 것 같으세요? 그 오히려 반대로 높은 음일 것 같아요. 아닌가? 저음이에요. 아. 그래서 굉장히 이게 무겁고요. 실제로. 저음을 담당하는 베이스 하모니카입니다. 그래서 이 하모니카는 하모니카, 중주, 합주 여러 가지 하모니카가 같이 연주를 할 때 이제 특수 하모니카예요. 그러니까 저음을 담당하는 악기고요. 하모니카가 불고 마시면 다른 소리가 났는데 이거는 불어서만 또 소리가 나는 그런 악기입니다. 아이고 힘드시겠네요. 그것도 들려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멜로디만 연주한다기보다는 뭔가 콘트라베이스도 사실 저음을 담당하잖아요. 예, 예. 그럴 때 쓰는 굉장히 저음을 담당하는 베이스 하모니카입니다. 네. 초록색으로 칠해놓으면 수박 먹는 느낌. 맞아요. 수박이나 옥수수를 하모니카 키우죠. 이게 이제 베이스 하모니카라는 종류였고요. 네. 아 오늘 가져 나오셔서 나와주셔서 감사하네요. 더 크죠 이거는. 그거는 하모니카 맞아요? 하모니카 맞아요. 네, 하모니카 맞는데 이거는 코드 하모니카입니다. 코드라고 하면 이제 화음을 담당하는 건데 여러 가지 소리가 한꺼번에 나는 그래서 이것도 특수 하모니카고요. 아까 베이스 하모니카랑 같이 특수한 상황에서 앙상블 환경에서 이게 뭐 화음이나 리듬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하모니카 화음이 다 지정이 돼 있어요. 뭐 C 우리 코드 이런 얘기 하잖아요. C 코드, 뭐 D 코드. C 코드 하면 도미 솔 도가 한꺼번에 나면 C 코드인데 C 코드가 이미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이 자리를 불면 C 코드.
뭐 마시면 뭐 G7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종류입니다. 그래서 화음만 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이런 식으로 다 모든 화음, 그러니까 세상 모든 화음은 다 아니지만 대표적으로 쓰는 화음들이 다 지정이 돼 있는 악기입니다. 그래서 쭉 길게 불 때는 좀 느린 곡을 할 때 화성을 낼 수 있고요. 근데 좀 신나는 곡은 이렇게 하면 좀 그 맛이 안 살잖아요. 그럴 때는 그 발음을 좀 바꿔서 연주를 합니다. 그래서 호흡으로 네. 따단 하고 네 코드 하모니카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특수한 하모니카 하모니카가 슬픈 선율만 나온다는 그 선입견을 없애야 되겠다는 생각이 확 드네요. 저걸로 혹시 슬프게 연주돼요? 저 같이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혼자 하기는 좀 어렵고 네. 또 있을까요? 또 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서 있는 이유가 주머니 속에 있거든요. 네. 아까 그거보다 더 작은 더 게 있나 봐요. 진짜 네. 마술사 같네요 이렇게. 이게 소리로만 들으시면 사실 잘 모르실 텐데 영상을 꼭 보셔야 됩니다. USB 이거 네, USB처럼 정말 작게 생겼어요. 이거 이름은 미니 하모니카거든요. 굉장히 작은 하모니카인데 이게 소리가 날까요? 나니까 가져오셨겠죠. 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잠깐 소리를 들려드리면 네. 제가 이어폰 끼고 듣고 있는데 작은 하모니카 오히려 호흡하는 게 다 전해지네요. 네. 아 이게 더 힘든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네, 호흡을 하기가. 네. 근데 이 악기가 하모니카 악기가 작으면 높은 음이 나오는 건가요? 아까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닌데 이게 리드 길이에 따라서 사실은 그 음고는 결정되는 거라서. 네. 그러면 이윤석 씨는 하모니카 종류가 150 네, 종이면 몇 가지 종류를 다뤄보셨을까요? 사실 그 150가지라는 종류가 정말 대표적으로 나누면 또 큰 범주를 나눌 수 있고요. 제가 지금 오늘 가져온 거는 그러니까 선율을 담당할 수 있는 대표적인 악기군 그리고 특수 하모니카도 대표적인 악기군을 가져온 거고 다른 것들은 뭐가 있냐면 이렇게 훌라후프처럼 생겨서 이렇게 길게 할 수 있는 종류도 있어요. 예. 아니면 그 캐롤 같은 거 연주할 때 이렇게 종소리 같은 걸 보통 연주하잖아요. 그러니까 종이 달려있는 하모니카도 있어요. 그래서 연주를 하면서 뭐 징글벨 띵띵띵띵 소리도 나는 그런 하모니카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좀 재밌는 하모니카도 있지만 제가 오늘 가져온 건 조금 연주를 그래도 실제로 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하모니카를 갖고 왔습니다. 집에는 몇 개가 있나요? 집에도 좀 여러 개가 있는데요. 무거워가지고 네, 네. 엄청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네. 지금 그 하모니카 악기 얘기하시니까 눈이 반짝반짝 하셔가지고 아마 예 시간을 더 드렸으면 더 많은 얘기를 해주실 것 같고 만약에 더 준비를 해와 달라고 그랬으면 아마 진짜 이만큼 가져오셨을 것 같아요. 시간상 저희가 시간이 한 시간밖에 없어서 좀 그러네요. 예, 좀 더 시간을 준비할 걸. 이번에는 또 네 곡을 준비하셔서 이렇게 또 저기 상품 설명회 뒤에 연주하시려고 힘드실 것 같긴 한데 동요 메들리 일단 준비를 하셨어요. 동요 네 곡이 숨겨져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어떤 곡인지 한번 어린이 여러분들도 확인해 보시고요. 이 곡은 뭐가 들어있다 여기 연주에는. 그리고 토미 라일리의 바이른의 딱따구리라는 곡 그리고 오즈의 마법사에 삽입된 유명한 곡이죠. Over the Rainbow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이윤석의 하모니카, 김한길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네, 이윤석의 하모니카, 김한길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동요 메들리 네 곡이 숨어 있었는데요. 고향의 봄, 아기염소, 앞으로 도레미송 다 알아채셨죠, 어린이 여러분? 그리고 토미 라일리의 바이른의 딱따구리, 그리고 오버 더 레인보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어린이날 100주년을 기념해서 KBS 클래식 FM이 마련한 특집 어린이 음악회 작은 이들을 위한 클래식, 오늘 하모니카 앙상블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이윤석 씨는 정말 어렸을 때 만난 그 하모니카의 만남이 지금의 진로를 만들었고, 직업으로 하모니카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모님들도 그렇고 아이들이 뭔가에 확 빠지는 그런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러기가 쉽지 않은 요즘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이 여러분께 해줄 수 있는 말이 참 많을 것 같긴 해요. 열정이 많고 어렸을 때 그 경험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직업을 정하는 경로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저는 정말 우연한 계기로 시작한 악기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졌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걸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각자 좋아하는 것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또 해보고 또 좋아하는 거를 찾아보면, 사실 저는 하모니카를 좋아했지만 이걸 전문적으로 배우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제가 정말 수소문해서 뭐 노르웨이에 뭐 연락도 해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배웠는데, 그 과정이 너무 재미있었어요, 사실은. 왜냐면 이 악기가 너무 좋으니까. 그리고 사실은 직업을 고르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할 때는, 자기가 평소에 아무것도 안 할 때 뭘 하고 있나 이런 걸 생각하면 좀 평소에 아무것도 안 할 때 내가 뭘 하고 있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별다른 취미가 지금도 없거든요. 이게 취미였으니까. 그러니까 취미가 직업이 된 사람이니까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성덕인 건데, 네. 하모니카 덕후거든요, 제가. 그래서 뭐 취미도 이거고 직업도 이거고, 뭐 당연히 이걸 직업으로 하면 좀 어려움들은 있지만, 이 악기를 매일매일 연습하고 또 연주하고 이게 너무너무 즐거워요. 그래서 직업 만족도가 저는 최상이거든요. 그래서 뭐 로또가 된다고 해도 저는 사실은 매일매일 하고 있는 이 하모니카를 좋아하는 마음은 변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것 때문에 뭐 선택해서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저는 그냥 이게 너무 좋았고 이게 뭔가 운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모니카를 소개하는 것도 재미가 있고, 그리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이기적일 수도 있는데, 저는 제가 하모니카 소리를 듣고 싶어서 연주하는 게 제 1순위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안 들어도 제가 또 듣고 싶어서 연주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친구는 있으세요, 그러면? 친구 좀 있어요. 아니, 혼자만의 세계에 또 빠질까 봐 갑자기. 예, 그런 건 아니시고. 네. 아, 이렇게 뭔가를 정말 좋아해서 하고 이게 직업으로 연결될 거라고까지 생각하셨어요? 전혀 못했어요. 전혀 못했어요. 그러면 생각해본 직업은 있으세요, 어렸을 때? 난 이런 게 돼야지, 뭐 이런. 뭐 컴퓨터에 좀 관심이 많아서. 네. 뭐 컴퓨터 프로그래머나 이런 거. 부모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하모니카 하는 거 너무너무 좋아하셨고, 사실 제 1호 팬이세요, 말하자면. 그래서 부모님의 적극적인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잘 아무도 하지도 않고 별다른 이렇게 정해진 길이 보이지 않는 이런 미지의 길을 자신 있게 용기를 내볼 수 있었던 계기가. 네. 된 것 같습니다. 참 그렇게 응원해 주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부모가 돼보니까 다른 아이들 이거 하고 있으면 우리 아이도 이걸 해야 될 것 같은.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아이가 가만히 있을 때, 멍 때리고 있을 때 주로 뭘, 요즘은 좀 휴대폰이나 게임 쪽으로 많이 가겠지만, 그거를 제외하고 나서 어떤 거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좀 눈여겨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좋은 조언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린이날마다 우리 어른들도 그 꿈을 꿔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오늘 새삼 하게 됩니다. 매년 어떤 계획을 세우듯이 어린이날을 맞아서, 아, 내가 내년에는 어떤 어른이 돼야지, 이런 꿈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윤석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린이날을 맞아서 다짐을 해본다면 어떤 목표를 내년 어린이날까지 세우고 내년 계실까요? 내년 어린이날이요? 네. 사실은 아직도 사실 코로나 영향이 있어서 지금 연주자들은 공연이라는 거에 확실히 영향을 좀 받는데요. 내년 어린이날쯤에는 정말 모두가
행복하게 공연도 가고 이렇게 같이 만나서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그런 게 오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좀 가져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사실 음반을 녹음을 했어요. 네, 좀 약간 좀 소개를 하고 싶어요. 예, 예, 예. 네. 그래서 음반을 네. 음반을 지금 피아니스트 김한길 아 음반 작업을 하셨어요. 네, 코로나 해서, 기간 동안 네, 그래서 뭐라도 지금 뭘 해보자 해서 앨범을 녹음을 했고 어떤 곡들 담으셨어요? 오늘 연주한 곡들도 일부 담겨 있고요. 또 네. 제가 직접 쓴 자작곡이라고 할까요? 그런 곡들도 몇 곡 담겨 있고 기본적으로는 좀 소품 집. 인데 하모니카로 들을 수 있는 다양한 장르의 곡을 좀 이렇게 한꺼번에 보여줄 수 있는 종합 선물 세트 그런 방식으로 좀 구성을 했습니다. 첫 음반 작업이세요? 네. 아 음반 작업 하시면서 아 이거는 참 어려운 점이 어떤 거다라고 느끼신 점 있을까요? 아니면 또 마냥 즐거우셨어요? 아, 마냥 즐겁지는 않고요. 네. 사실은 그 음반을 듣는 분들도 계셔야 되잖아요. 맞아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음반을 만드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음반이 또 이렇게 확장되는 영역을 네. 가려면 그걸 듣고 좋아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잖아요. 네.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아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듣는 분들은 많이 생각을 또 합니다. 네, 그래서 선곡에 조금 주안점을 뒀고요. 하모니카 전문 연주를 보통은 잘 못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기회가 많이 없으니까 그런 분들이 처음 들었을 때 뭐가 좋을까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해봤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렇게 앨범을 만드는 게 좀 늦어진 이유가 저는 보통은 이제 라이브 연주를 훨씬 더 좋아해요. 제 개인적인 성격이. 그러니까 공연에서, 스튜디오에서 예.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뭔가 어떻게 보면 인위적인 환경이잖아요. 예. 그래서 조금 미뤄왔었는데 뭔가 더 늦기 전에 한번 남겨보고 싶다는 생각을 예, 네. 기록으로 좀 남겨보고 해서 그 마음을 바꾸는 게 조금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도 내가 좀 활력 있는 이런 레코딩이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네. 언제 발매되나요? 올해 안에 발매하려는 게 목표고요. 예. 여름에는 꼭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네. 너무 라이브만 저기 고수하지 마시고 음반 작업으로도 왜냐하면 진짜 있어야지 또 내가 그때 그랬구나라는 것도 경험이 쌓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음반이 혹시 나오시면 저희 애청자분들 위해서 선물로 좀 드릴 수 있도록 네. 좀 넉넉히 네.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하모니카의 매력에 푹 빠질 수 있게 공연을 해주셨는데요. 앙코르곡 들을 시간이 됐습니다. 앙코르곡 제가 어제도 그랬지만 많이 준비하시는데 연주자분들이 사실 실제 공연장에서는 한 곡만 하고 딱 가시기도 하고 아무리 박수 쳐도 안 나오시고 막 그러거든요. 이은석 씨는 어떤 스타일이신가요? 저는 보통은 한 곡 많으면 두 곡 정도를 하는 편이긴 해요.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조금 아쉬움을 줘야 다음에 또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관객으로 네. 갔을 때 사실은 너무 앵콜이 많아져도 중간에 막 일어나시는 분들도 사실 있잖아요. 뭐 다음 시간이 또 안 맞으면 예. 그래서 딱 뭔가 알차게 한두 곡을 집중해서 하는 게 또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무슨 어느 피아니스트는 막 여섯 곡 일곱 곡 맞아요, 하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또 그거 보려고 가는 분들도 계시고 본방보다는 앵콜이 더 좋더라면서 가시는 분들도 계신데 본 레파토리에 좀 더 집중하시는 스타일. 네. 오늘도 그럼 앙코르 한 곡만 하실 건가요? 일단 한 곡 준비했습니다. 네. 느낌 받으시면 네. 네. 그러면 피아니스트 김한길 씨와 함께 하모니스트 이윤석 씨의 연주로 하모니시스트 이윤석 씨의 연주로 앵콜 곡은 제목이 제임스 무디의 불가리안 웨딩 댄스로 준비를 하셨다고 이 곡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린이날 100주년을 기념해서 KBS 클래식 FM이 마련한 특집 어린이 음악회 작은 이들을 위한 클래식 오늘 두 번째 콘서트 하모니카, 소프라노, 피아노의 색다른 앙상블로 함께 하셨습니다. 어린이날은 1년에 오늘 딱 하루지만 KBS 클래식 FM이 마련한 어린이 음악회는 내일까지 계속됩니다. 내일은 어린이 공연 섭외 1순위라고 하는데요. 카로스 타악기 앙상블의 신나고 화려한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KBS 클래식 FM 공식 유튜브 채널로도 많이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오후 4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정세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